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자전거 많이들 타시죠? 춘천이 자전거 라이딩하기 좋은 곳이라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자전거 인구 100만 명이 이용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구축에 나선 춘천시가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1월 13일 행복 자전거 타기 페스티벌이 자전거 도시 춘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라는 주제로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춘천시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춘천시를 자전거 도시로 조성하겠다 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춘천의 5개 동호회를 비롯해 200여 명이 춘천시청 광장을 출발해 약 9km 구간에서 라이딩을 하며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이재수 시장, 허영 국회의원, 박진호, 강원일보 사장, 그리고 춘천시 의원들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퍼레이드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관내 레저형 100km, 생활형 255km 등 총 355km의 자전거길이 개설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자전거 이용이 많은 주요 교차로 구간에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쉼터 조성,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시민 자전거 교육 등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자전거 코스를 갖춘 춘천을 자전거 도시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친환경 저탄소 문화를 확산시켜 춘천이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